안녕하세요. 진마코치입니다. 아, 오늘은 장마철이긴 한데 모처럼 해가 나고 그리고 날씨가 화창해졌어요. 장미씨.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뛰러 나왔습니다. 뛰러 나오면서 오늘은 좀 패션이 요거는 머리띠를 좀 둘렀는데요. 이 머리띠는 제가 보이시나요? 76 드래곤 러너스라고 써있죠. 아, 76 용띠 모임 동호회 거기 이번에 단체로 이 헤어밴드를 맞춰가지고 하나씩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르고 뛰고 기념 사진을 찍고 밴드에 올리는 그런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거를 하려고 미션을 수행하려고 이렇게 머리띠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장은 제가 평상시 이렇게 좀 색깔 있는 옷을 잘 안 입는데 오늘은 이게 지금 보시면 서울 마라톤 2019 작년 동아 마라톤 기념티예요. 역대 받아본 기념티 중에서 제일 색상이나 디자인 또 원단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뒷모습까지 네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구리 둘레길 코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 왕숙천 7.8km 체육공원에서 동창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왕숙천 생태습지 구리 자원 회수 시설 구리타워까지 여기가 약 7.8km 걸으면은 2시간 30분 저는 뛸 거기 때문에 한 1시간 안으로 한 40분 빠르면 40분 평상시 50분 정도 천천히 뛰면 이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구리 둘레길 3코스로 해서 이렇게 출발 지점 여기를 뛰도록 하겠습니다. 경치 한번 보시고요. 저기가 다산 신도시. 왕숙천인데요. 지금 장마철이라 물이 많이 불어나서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지점이니까 조금만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8 구리타워까지 652 8km 뛰고 왔고요. 더 뛸 수 있었는데 지금 길이 주로가 복구가 안 돼서 더 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환 4km 지점에서 반환해서 총 8km 오늘 뛰었습니다. 자, 네. 땀도 나고 그리고 운동도 했으니 개운하게 경치도 좀 보고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라서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뛸 수 있었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틈틈이 비가 안 오는 날 나와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운동을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밤 되세요.